안녕하십니까? 두달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마치 첫 방송을 할 때처럼 가슴 설레고 각오 또한 새로워지는데요. 떠나 있는 동안 이 자리가 그리웠던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모형이 간판인 고깃집 어섭쇼 인사를 소울음이 대신하는데 시선 잡기는 단 한순간. 가게 이름보다 소 있는 집으로 더 잘 통한다는데 외양간까지 번듯한 실물 크기 소 모형 가격은 250만원. 소 덕분에 식당이 회자되니 주인 소 대접도 극진하고 장사 좀 잘 되게 해주라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아,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일 사람 먹듯이 매일 해드립니다. 소자기처럼 반짝반짝 한눈에 번쩍뛰게 광택낸 것이 특징인데 동물 모형 제작사가는 아이디어다. 각종 동물 모형으로 입체 간판 사업 시장에 진출하려 닭 모형에서 소 모형까지 견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멀리서도 눈에 띄는 방법을 이리저리 모색 중이다. 아까는 실물하고 똑같았는데 그럼 그 닭바로 그 이게 실물하고 같다는 느낌이 막바로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바지 작업에 손길이 절로 바빠지고 순한 눈망울까지 그려놓으면 세상의 선별 준비는 끝나는데 실물을 보여주겠다 직접 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지 중간 점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시선을 얼마나 집중시키는지 궁금한데 주요 공략 포인트는 고깃집과 치킨집. 이게 뭐 어느 실컷 하는 거야 뭐야? 간판용으로 지금 판매하러 다닙니다. 네? 일단 관심 보여주니 질문 하나 허투루 넘기질 못하겠고 가게마다 방문해 의견 타진을 해본다. 특이잖아요. 닭은요? 네? 닭은 왜? 아, 이제 닭은 이제 닭집에 들어갈 거고. 첫 속 직원 긍정적인 반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외우기가 쉽지. 아, 요 집이다. 수가 있더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라. 찾아오기 쉽지. 진짜를 달아가는 때는 몇 것절의 노력이 필요하지겠는가. 감쪽 같은 모습으로 감탄을 자아내 99.9%의 진짜 손도에 도전하는 가짜들. 한올 한올 깃들인 정성이 모자란 0.1%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동안 모형들을 볼 때 정말 감쪽 같아서 신기하기만 했었는데요. 역시 그 속에는 진짜를 만들 못지않은 수고와 노력들이 들어있었네요. 안녕히 계십시오.